33페이지 보죠. 준비됐나요? 네. 자, 33페이지.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먼저 시행자가 특정돼야 되겠죠. 이 시행자는 사업할 때 사업병을 준비하는 그런 주체세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바로 여기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세자면 특별시장이 시행자 되어 그 예산은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하겠죠. 광역시는 광역시장. 각각 지자체 내에 있는 것들은 지자체장이 시행자 됩니다. 이렇게 특광 특특시장수가 시행자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이 자들은 자기 관할구역에 있다면 자기들이 총대 메고 그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 그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관계 그 특광 특특시장수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이때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돼. 시험권으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시설 부지가 여기 경기도, 여기 서울특별시 이렇게 두 개의 시, 도에 걸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시행자는 어떻게 될까요? 1.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된다. 2. 국토교통부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 고시해준다. 오, 좋았어. 2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부지가 같은 도에 있어. 같은 도에 이렇게 시군을 걸쳤는데 이 시장하고 군수가 만나서 시행자권을 협의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어. 그때는 어떻게 할까? 도의사가 직접 시행할까? 시행자를 지정해 줄까? 그렇죠. 2번 이것도 알아.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될까? 오, 좋아. 국토교통부장관 좋았어. 그 다음에 그 건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누가 시행자 될까? 도지사.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를 바로 이네들이 하면 행정청이 시행자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그래. 그런데 이네들이 하면 우리가 냈던 그 세금, 예산편성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분배 써야 되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이 내가 한번 그 사업을 해서 자 서울 이순환도를 내가 뚫어가지고 50년 동안 통행료 받아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시에다 기부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오, 좋아. 그러면 서울특별시 예산 엄청 아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민간자가 시행자로 등장하고 싶으면 바로 지정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뭐 된다고? 지정 신청서 나를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알겠죠? 그 건이 원래 국토교통부장이 하기로 됐다면 국장한테 되고 시도사한테 하기로 시도사 하기로 됐다면 시도사한테 되겠죠. 얘네들 약속 시도사입니다. 이 다섯 명을 합해서 뭐라 한다고? 시도의사. 알겠죠? 그래 행정청의 시행자는 결국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얘네들한테 시행자 지정 신청 내는 거죠. 이때 여기 봐봐. 순수 민간이 시행자 지정 신청 낼 때 그냥 신청서만 낼까? 이 사업 대상 토지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여기 토지수 10명 있다면 토지수 총수 2분의 이상을 동료받을까? 이거죠? 그래 이게 중요해.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 신청 내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서를 얻어서 내야 한다. 그때 사업 대상 토지 면적 계산할 때 국가 땅, 지자체 땅이 있어서 국공이 있다면 이 국공이 면적 포함할까 제할까? 오 좋아 대단 공부 다 하셨네요. 깜짝 놀랐네. 포함할지 그랬는데 제했어. 근데 무슨 법은 포함되냐? 아니 오, 그래, 그래. 도시개발법. 그렇죠. 맞았어. 도자 하면 벌써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포함이에요. 정말 대단하셔요. 실력이 빵빵하셔. 자, 이게 중요해. 자, 다시 한 번. 무슨 법은 동의 면적 계산할 때 국공이 있다면 제한다고? 무슨 법이 제한다고? 국토개발법. 무슨 법 포함한다고? 도시개발법. 이걸 가닥을 치세요.
자, 된 걸로 알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순수 민간인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될 때는 이 요건을 맞춰서 내야 돼. 그런데 이 지정 신청서를 내, 여기 보세요. 지정 신청서를 내려고 한 자가 공적 출신 국주공이에요, 국주공. 국정이 이렇게 낼 때는 이런 동의 요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예컨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지방공단, 여기 한국토지주통사, 이네들은 시행자 지정 신청서 할 때 그런 동의 절대 필요 없다.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이제 이쪽 파트 끝났어. 이제 중요한 끝났고, 이제 금방 그게 중요한 거. 그거. 그래갖고 이게 시행자가 되는 그 경우수, 이거 받으시고, 이제 시행자 확정됐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이 시행자라면 그 사발댁에 여러 가지 취업을 낼 수 있죠. 여기 보십시다. 이때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범서 저 여기서 공호 조사반대 여러분이 밭 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 그 부장이 편입돼가지고. 근데 무슨 처분 탁구 내렸어. 어, 성질아 죽겠어. 이거 불복하고 싶어. 마음에 안 들어. 그때는 어때요? 이 자기 사익 심했다. 그런 처분이. 그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 근데 여기 보십시다.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어. 무슨 법들 하냐? 행정심판법들 따라서 하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요. 이네들 이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거든?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오, 있어. 누구한테 제기하면 되냐?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도의사가 있으면 도의사한테 얘기해. 알겠죠? 그 내용이 행정심판 파트에 나올 거요?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 근데요, 라본 봐봐. 라본 보시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 다요? 보고 계셔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때, 시행자의 처분 다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때, 행정심판 때 행자 앞에다 써봐. 행정심판법에 따라 있잖아. 행정심판법에 따라. 무슨 법에 따라? 그래,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금방 라번, 그때 시행자의 처분자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시행자 따 떠넘쳐봐, 시행자. 시행자의 처분자의 할 때 시행자 떠넘쳐가지고 써요. 행정청인, 그렇게 써놔. 앞에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다. 이렇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행정청이 아니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시분에서는 바로 누구에게 행정표를 제기한다?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꼭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이제 확정됐으니까 이 시행자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식을 다 작성해요. 이제 금방 시행자 정리했죠. 시행자는 국장도 있었고 시도사도 있었고 시장 군수도 있고 또 민간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시행자라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식을 다 작성한다. 이 실식을 작성할 때는 바로 이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도서, 설계도서, 그리고 자금 조달계, 그리고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로 담아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바로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가느냐? 그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한테 시행자 신청을 받았으면 그 자는 국장한테 인가 신청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면 대도시한테 갖다 인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네들이 시행자였다. 지네들이. 그러면 지네들은 인가 신청해서 인가 안 받아. 그냥 작성해서 고시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분들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이때 이렇게 실시에 고시가 떨어졌다. 인가 고시, 작성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 아까 여기가 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라고 묶어놓은 부지예요. 근데 여기 임야가 있어, 산. 여기가 농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다 화장실 하나 질라고 그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같다, 건물. 그때게 이 인가 신청서 낼 때
산이 포함됐다 그러면 산지협상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다 준비해서 돼요. 농지가 포함되면 농지협상 농지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다 준비해서 돼요. 그리고 여기다 다음에 이 사업자 화장실 건축을 지으려고 한다면 건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다 준비해서 돼요. 뭐 할 때? 인가 신청할 때. 그러면 인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협약을 치서 오케이 오케이 해서 떨어지면 인가고시 내주거든. 이렇게 고시가 있으면 아까 협약을 쳤던 것들은 다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해 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줘버리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도 부여해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절차가 실식의 고시예요. 알겠죠? 이거 중요해. 뭐가 있으면 수용권이 부여해버린다고? 실식의 고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또 야, 너 사업 들어와도 돼 라고 사업 시행권을 줘버리는 시행권. 단독 시행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너만 해 사업. 이렇게. 이렇게 시행권, 수용권, 관계 법률자 인허가를 받은 거 의제체라는 중대한 효과가 실식의 고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렇게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식의 인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인가권자들은 야, 너 바로 공사 들어가도록 해주겠는데 여기가 도로가 있다. 근데 이 공원까지 들어가려면 도로가 엉망인데 예쁘게 도로 짐도 만들래? 상하수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것부터 기반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이. 기반설치 그에 따른 용주 확보할래? 예, 그러면 인가. 야, 그러면 또 공사 막 가서 공사하고 막 텀프트 왔다 갔다 하면 난리칠 건데 주변에 환경오염 방지할래? 예. 이렇게. 또 위험성 사태 방지할래? 유해방지. 경관제 취할래? 적용시. 이것부터 기위환경조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기위환경조. 조치할 걸 조건으로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렇게. 이때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되 여기 보시봐. 근데 이 사업을 하려는 시행자가요 바로 국지공이다. 누구다고? 국지공이다. 그럴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순수 우리 민간일 때만 예측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보세요.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아까 뭐가 부여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있는 땅,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했는 물건이 감나 변화무 그런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까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법에서 인정합니다. 이때 수용권을 인정받을 때 여기 행정청이 시행자만 수용권 인정할까? 민간 시행자도 실시의 고시 따르면 수용권 인정할까? 다 인정되는 거야. 알겠죠?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안 시행자든 이 절차가 떨어지면 수용권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그네들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상할 수가 있다. 이때 이 사업에 따른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때에 그때 수용과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자는 일반법이 있는데 그걸 공치법이라 해. 뭐라 한다고요? 이제 공치법 해도 알아먹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합니다. 알죠? 이 법을 갖다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하면 되는데 이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여기서 두고 있는 바 그것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일반법인 공치법을 준용하게 되죠. 이때 이 법에는 어떠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냐?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들 그 사업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권을 인정받으려면 이 법에 따라 공치법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부한테 사업 인정을 신청해서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다라고 사업 인정을 해줌으로써 여기는 수용권이 부여되지만 이에 대한 특례로서 이걸로 가름한다. 뭘로? 실식의 고시. 그래서 이 국토협상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것 간주된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수용 파트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사업할 수 있지만 인접한 것, 이 시설에 인접한 것은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건 뭔만 하냐? 일시사용. 오 좋아 좋아. 뭔만 할 수 있다고? 일시사용. 이걸 꼭 알았어요. 알겠죠? 이 파트 실식의 고시에서는 그것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십시오. 자 이제 실식의 고시가 들어서 사업에 들어가네요. 사업에 들어갈 때 여기 보십시다. 이 공원 조성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부지가.
그때 한 번에 막 보상 절차 걸쳐서 보상금 지급하고 소유권 등급하고 공사한다.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그럴 때 꺾지 말고 일, 사업 시행주고, 이 사업 시행주고, 이렇게 분할해서 바로 순차로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인정해줘. 이걸 분할 시행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분할 시행.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주기별로 각각 사업에 따른 실식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가번에, 나번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죠? 니은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 법에 하면 뭐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발동된다고 그랬어? 실식의 인가. 그렇죠. 실식의 인가, 고시. 그 고시. 이게 떨어지면 바로 수용권 발동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땅 여기 있다고 가정해요. 밭이 어마어마커요, 여기. 밭이 있는데, 이 밭 중에 전이란 말에 전 중인데, 이 땅값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한 20억을 요구하려고 그랬어. 땅 면적 한 1000헥타인데. 근데 이 시행자가 나타나가지고 20억은 얼토당토입니다 하면서 10억만 준다고 그래. 그때 어때요? 둘이 만나가지고 결례됐죠? 합의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받았어. 시행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 이 재산권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어. 근데 이 소유권, 여기 봐봐요. 이 땅 주인에 대한 소유권이 시행자한테 넘어오려면 수용당하게 되는 이 친구한테 보상을 환불해야만이 수익권이 넘어오면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 그때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 뭐가 환불되어야 된다고요? 보상금. 뭐라고요? 보상금. 알아주세요. 그때 수용에 따른 물권 변동이 야기되는 시점은 우리 민법 180조 근거에서 바로 수익권이 늦게 할 필요 없어. 보상금 환불하면 수익권이 넘어오면 간주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단 강제 그 시행자가 말이죠. 강제로 이 자의 수익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수용권을 부여받았어. 근데 무엇을 지급해야 소유권이 정식으로 넘어온 걸 간주된다고? 그래요. 보상금이. 보상을 깨끗하게 환불해줘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걸 간주돼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봐봐. 이 보상금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봐봐요. 이제 중요한 건데. 보상금은 이 시행자하고 이 땅 주인하고 만나서 협의해. 뭐 한다고? 협의. 이 사람 그래. 나 25억 내고 요구했지만 내가 마음을 좀 너그러뜨려서 10억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10억밖에 여기 형평성 안 맞은데? 주변 사람들하고? 안 맞. 그래. 그럽시다. 그러면 이번에 13으로 조정합시다. 그래서 저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둘이 합의 봤어. 합의 보면 이걸 협의에 의해서 보상한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 협의 보상. 그럼 이제 보상금액 결정했죠. 좋게. 둘이 만나가지고. 그러면 어때? 시행자 물어봐. 여기 보세요. 이분한테 땅주한테. 그러면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그래. 뭐라 한다고? 계좌번호. 그렇다. 계좌번호 딱 입금을 해줘. 13억을 딱 송금해줬네. 그러면 보상금 지급 끝났죠? 끝났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온 간주되는 거 시행자한테. 그러면 공사 포크에 몰고 들어갈 수 있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협의 보상이 결렬됐어. 뭐가 결렬됐다고? 협의 보상. 그럼 이때 보상을 지급해야 소유권이 넘어온 걸 간주돼서 사업 들어갔는데 보상을 지급할 길이 없잖아요. 결정도 안 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까? 제3자적 유치에 있는 토지 수용회에다가 어디다가?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이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 그래서 여기서 얼마에 주고받고 끝내버리라고 결정해. 이걸 재결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재결. 재결을 받기 위해서 이 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돼. 이때 봐보세요. 수용에 따른 재결 신청은 시행자만 하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누구만 한다고? 시행자. 우리 법에서는 야 시행자 너 있잖아. 재결 신청해서 여기서 얼마 주고 끝내라라고 하면 그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결 정부지. 그러면 그걸 이 사람한테 보내준다든가 속마 아니면 공탁해버리면 돼. 뭐 하면 된다고? 공탁. 그런데 여기 보셔요. 여기 봐봐요. 이제 중에 이번에 생겼어. 이 재결 신청을 언제까지 하도록 됐냐? 재결 신청은 이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5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몇 년? 5년. 몇 년? 5년. 5년에 하자면 여기 봐봐요. 수용권을 박탈하겠다. 실식의 고시 효력을 일토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해라고? 중에 이번에 생겼어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자세히 배경을 설명했어. 몇 년 해라? 5년. 5년에 하자면
바로 5년이 된 날 뭐가 효를 잃게 된다고? 아니. 실시계. 다시 뭐가 진다고? 뭐가 실어든다고? 그래, 실시계에게 효를 잃게 돼. 실시계에게 효를 잃는다 그 말은 수용권 박탈, 사업 착수권도 박탈, 모든 끝나는 거, 이 사업 시행.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른쪽 봐봐. 이제 오른쪽 가본 찾았나요? 가보면은 가본 보기에는 왼쪽에 34페이지 제일 밑에 디귿부터 채무를 봐봐요. 실시계 뭐라고 나와요? 제일 밑에 실효 그것도 줄 것이고, 오른쪽도 모셔서 가보면은 도시 군계획 시설 이전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그것도 줄 거예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나 인가받은 사업의 시행자, 이걸 약조로 뭐라고 합니까? 장기 미집회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이라고 하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계 인가까지 받아갔는데, 실시계 인가 고시가 떨어졌건만 몇 년에 재개 추진하지 않았다? 5년 이내 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뭐가 어진다? 실시계의 효력이 있게 된다. 실시계다 포인트. 5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업하지 않았다? 10년. 그걸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 시설 사업식을 합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실시계 고시를 받아갔는데, 그 고시부터 5년에 재결 신청을 하자면 바로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근데 5년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시행자가 이거 전체 사업부위라 합시다. 여기 전체 사업부위. 사업부위인데 3분의 2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확보했어. 와, 노력했죠. 얼마를?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사용을 확보했어. 그러면 기간을 좀 봐줘요. 5년에서 7년으로. 몇 년으로? 7년으로. 그래, 나보면 장기 미팽 그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계 고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거나 3분의 2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실시계 고시부터 7년 이내 재결 신청하면 되는데 안 했어. 아니면 7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서 가나 지금 하고 있는데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로놓기는 해요. 5년 5년 다음날 가로쳐봐요. 가번 5년 5년 다음날. 그리고 마지막 실시계획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때 줄 것이고, 그리고 가번에 10년 이후에 그 말을 또 체크. 10년에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인가받은 거군요. 그리고 나번도 7년 7년에다 가르치고요. 다음날에다 가르쳐요. 7년 7년 다음날에다. 그 실시간 효력입니다. 그런데 답은 이거예요. 지금 이 기간 내에 바로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실시에 인가 받고 나서 5년의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시행자가 여기 있는 땅을 다 소유해버렸어. 사들여가지고. 그러면 굳이 재결 신청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실시계획 그대로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다음 봅시다. 장기 미집행 그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에 따라 체크, 모든 토지 등을 마지막에 사용권을 확보했다. 모든 소유권을 확보했던 사용권을 확보, 모든이 나오면 뭐이 나오면 그 실시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유효하다. 재결 신청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리을도 이번에 생겼으니까 꼭 아시죠. 자, 만약 조금 전 같이 그 재결 신청을 뭐 5년, 5년, 7년, 7년 하지 않아가지고 실효됐어요. 실시간이 실효됐다면 바로 이 건도 바로 아까 도시 군가로 이건 도시 군객시설이다라고 결정했던 건도 실효되는데 실효된 시점이 각각 달라요. 니를 보면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게 된다. 언제냐? 박스 안 들어가서 그 결정 후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그 다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실시 그 도시군객 시설증허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실효되고 만약 그 결정시부터 2번 20년이 된 날 다음날 이후에 실시계 폐지되거나 효력 잃게 됐다면 실시계 폐지된 날 또는 효력 잃는 날에 그 도시군객 시설증은 효력 잃게 된다 이거 봐두시고 가로 3번 이 시행자들은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되는데 직접 송달할 수 없다면 공시에 가름해서 바로 송달에 가름해서 공시할 수 있다. 이걸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공시송달할 때 국장한테 관할 시도사 대도사 승인받아야 공시송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수용사용 아까 자세히 했으니까 꼭 봐두시고 기허 니은 디귿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기업 보면은 토지보상법 이 말 지워버렸어요. 그 말 쓰지 말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 토지보상법 지워버리고 공치법 써요. 공치법. 공치법. 수정했나요? 뭔 법이라고요? 공치법. 공치법이 뭔지 알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보상 너무 기니까 공치법이라 합시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리을 봐봐요. 리을을 보시면 도시군객시설협정을 고시한 경우는 여기 봐봐요. 여기다 아까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라고 도시군객을 딱 결정고시했어. 근데 그 안에 사위도 있고 국공위도 있겠죠. 국가 땅, 지자체 땅, 국공위라는데 이 국가 지자체는 도시군으로 결정할 때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했다면 그 목적에 의해 목적으로 이걸 매각 양도하지 못합니다. 왜? 시행일을 포함해서 시행자 또 사들이 번거로우니까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처분했다면 무효합니다. 마지막에 무효한다 그때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3번 이렇게 이제 아까 만약 실시계 고시 따라 열심히 삽해 가지고 공사 끝나면 공사에 따른 중검사 받습니다. 중검사는 시도사 내주거든요. 대도시장. 그래서 지급 봐봐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행자. 지네들이 만약 시행자 있다 그러면 지네들은 중검사 받지 않고 그냥 공사 끝나면 공사하려 공과 마무리 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이 도시군객 시설사 미시행이 나와있죠. 이 내용 아까 가로 1번 말씀드렸습니다. 특광특특시장소는 도시군객 시설을 설치장소로 결정된 경우에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간 설치가 내주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로 2번도 아까 했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은 3개월이지만 예외적으로 2년 이내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2년이 되냐까지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약 수립하지 않았거나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3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는 부지여서 다음에 세가에는 허가 내주시도록 완화해 줍니다. 가선축물 건축하고 밑에 공작물 설치하고 3번 건축물로 개축 재축 그때 3번을 유념하셔야 돼요. 건축물은 뭐가 뭔만 허가 내주시냐 개축하고 재축 신축은 안 돼요. 그게 핵심이고요. 자, 그 정도 하고 가로 3번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매수청구는 다음 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안녕하십시오.